정혜야, 어쩌냐?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너 인터뷰하자고 난리야. 홍콩 쪽에서 공식 발표하기 전까진 어떤 인터뷰도 하면 안 돼. 언니가 알아서 해결해줘. 아, 기자들이 말을 들어 먹어야지. 아, 알았어, 준비. 아유, 정혜 씨. 안녕하세요. 야, 우리 정혜 씨. 할리우드에 진출한다는 거 사실이야? 야, 충무래 소문이 쫙 퍼졌던데. 아직 확정된 거 아니에요. 조 사장님이 홍콩 쪽과 조율 중이세요. 감독님도 세계적인 스타랑 영화 찍는 거 영광인 줄 아세요? 아유, 물론이지. 그래, 감독은 정해졌고?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뭐. 그럼 자기가 나 좀 추천해주면 안 될까? 아, 저기 감독은 헐리우드 쪽에서 될 것 같다고. 지금 007 시리즈 찍은 테레스 형 감독하고 접촉 중이라고 들었어요. 그래? 아니,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자기가 여주인공인 영화인데 외국 감독한테 맡기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? 그럼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 제가 감독님 추천해 볼게요. 그럼 나야 땡큐지. 고마워. 감독님, 혹시 소문 들으셨어요? 야 임마, 충무래 뭐 소문이 한두 개야? 너 또 무슨 소문인데? 우리 영화 제작이 다른 영화사로 넘어간다던데요? 뭔 소리야 그게? 야, 멀쩡히 잘 찍고 있는 영화를 왜 다른 영화사에 넘겨? 정희 씨, 뭐 들은 얘기 없어? 아니요. 야,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? 그 태양 영화사 직원한테 들은 겁니다. 그래? 어떻게 된 건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네. 미안해요. 회의가 좀 늦게 끝나서. 아니야. 형 혹시 광주 쪽에 아는 사람 있어요? 어, 친한 친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. 그럼 그 친구한테 지금 당장 연락해서 빨리 광주를 떠나라고 하세요. 왜? 그건 뭐 두고 보면 알 거고. 빨리 연락해요. 시간이 얼마 없어요. 어, 알았다. 근데 급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? 어, 저기 너 내가 장 회장님 비정 관리하고 있는 거 알지? 네. 저 근데 문제가 좀 생겼다. 이번에 그 란난시하고 합작영화 계약을 하면서 그 장 회장님 비자금을 썼어. 근데 장 회장님이 지금 당장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신다. 얼마나 썼는데? 200만 불. 너도 장 회장님 성질 잘 알잖냐. 내가 말도 알아 그 돈 쓴 거 알면 나 가만 안 둘 거야. 네가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냐? 그만한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해요. 나도 지금 정치 자금 만들려고 동분서주 하고 있는 거 형도 알잖아요. 내가 장 회장님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양해를 구해볼게요. 아니야, 그건 마지막으로 쓸 카드야. 구해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구해보는 게 나아. 그럼 나도 금융권에서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. 고맙다. 네가 힘을 써주면 가능할 거야.